어? 드레이븐? 드레이븐? 너, 너 왜 그래? 이분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돼, 안 돼! 이러면 제가 접잖아, 롤토체스를. 님들, 저 이번 판 1등함. 저 예언 스킬 있음. 자, 이제 이 말에 애들이 쫄아가지고, 뭐야. 아니, 잠시만, 선생님. 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롤스가 허샘에게 후원합니다. 다른 사람 이자 받는 사람 있을까요? 나밖에 없을걸? 카타요? 어, 그러네, 카타 사야지. 어, 암살자 가야겠다, 바로. 이게 뭐야? 대천사봉이요? 아까 내 고연포보다 더 심한 거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얘 엄청 센데요, 지금? 지읍비읍? 지빡? 나 진짜 꼴등하게 생겼네 이거. 조졌다 이틀다가 꼴등했다 이거. 제일 창피한 건데 이거 이틀다가 꼴등하는 거 안 돼요. 이게 되게 빡겜해야겠다. 자, 암살자 세트 갈게요. 암살자 세트 일단 얘 팔어 팔어. 이자 받아 이자 받아. 나이스. 그리고 카직스보다는 얘가 더 세니까 이렇게 돕고. 저 세요. 아, 쉐나. 뭐해? 카직스를 때려서 잡아야지. 아, 이겼잖아, 너 때문에. 나 이번에 뭐 뽑지? 파이크? 그래, 파이크. 파이크가 그나마 낫겠다.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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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크. 일단 아이템 얻을 수 있는 거 뭐 별거 좋은 거 없어요. 파이크. 어, 이블린이 있네? 뭐야? 룰룰룰룰룰룰. 근데 이블린 템 별로 안 좋은데? 조울 껍데기가 쓸데가 없어요. 무장 해제랑 피바라기요? 아,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조개 껍데기 지금 쓸데 없는데? 아, 일단 생각해 본다고, 호세마. 미안. 오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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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얘 빼고 얘 넣어야지 차라리. 파이크 넣을까, 카타를 넣을까? 파이크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파이크 넣어야지. 그럼 이블린 만세. 이블린 만세. 이블린 만세. 나이스. 이게 치명타가 뜨겠죠? 어, 일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잠시만, 일로 가야지. 안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일로 날아가면 진짜 억울한 건데. 이거 제일 멀리 있는 게 이건데. 일로 날아가야지. 뭐야? 헐?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저 망했어요. 아니, 난 망하지 않아. 우리 이블린과 함께라면 망하지 않아요. 아이템? 에? 어, 여는? 나이스. 나이스, 이블린. 일단 이렇게 가면은 이상한 거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허, 흠이. 팔고, 제대로 하나 넣자. 어. 오케이, 나이스 컷. 파이크가 진짜 갑옵치에 비해서는 되게 센 것 같은 느낌? 근데 접네. 이번 스테이지 말고 다음 스테이지 지나면은 회전 초밥이니까 그때 아이템을 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손이 자동으로 일로 와. 아유, 손이 자동으로. 아, 손이 자동으로 드레이븐한테 가는 걸. 일단은 레벨업을 할게요. 6 암살자를 만든 다음에 지지고 복고를 해봅시다. 알겠죠? 아니, 크리티컬 기반 챔프인데 크리티컬이 안 치면은 뭘 하라는 거야? 뭐야 이거? 몰라, 조졌어. 나는 개 조졌다. 모르겠다. 천천히. 몰라, 끔찍하다 진짜. 끔찍. 불필요한 거 다 팔고요. 일단 제드도 팔고.
일단은 너도 팔아. 됐어. 이자 받고. 이자 받고 이제 저는 못해요. 난목 빠져나가요. 이제 다 사. 아까 안 사. 여기서 아이템 떠줘야 돼요. 드레이븐을 위한 아이템 떠줘야 돼. 드레이븐 몰빵 갑니다. 아, 저게 껍데기, 저게 웬 말이니. 잠시만. 뭐야? 뒤집게 뭐야? 어? 어? 잠시만요. But I have a good idea. I have a good idea. I really have a good idea. 잠시만요. 일단은 아무거나 사서, 그리고 이거 끼고, 이거 끼고, 암살자, 그리고 얘 팔고, 그리고 드레이븐한테 암살자를 가요. 일단, 가요. 암살자 가요. 좋아. 좋아. 암살이다. 난 이제부터 암살해요. 넌 암살 당한다, 이제 니네는. 수고링. 헐, 잠시만. 내 암살 두 분이. 일단 질러. 일단 질러야 돼. 드레이븐 2성, 나이스.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섞어 놓고, 페이크 용으로, 그리고 이거 딱딱. 좋아요. 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제발. 좋아. 진짜 휴다. 이거 연운 이제 카트한테 받고 일단. 아주 좋아요. 이제 암살자 두 마리만 더 가면 되거든요. 검사를 빼고 암살자를 가는 게 낫겠다. 검사를 빼고 암살자를 갈게요. 6암살자? 6암살자? 유후 6암살자. 너 후회 안할 자신 있지? 잘 모르겠다고? 괜찮아. 넌 후회 안할 거야. 크리가 터져줘야 돼. 아, 크리가 터져줘야 돼. 크리 안 터지면 넌 아무것도 없어. 아, 뭔가 약한 것 같. 이겼다. 유후. 아, 곡궁. 뭐야? 나왜 꼴등하냐? 그렇지. 나 곡궁 줘. 나 곡궁, 곡궁. 나 곡궁, 곡궁, 곡궁. 꾹꾹꾹 낑깡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단 레벨업 하고 봐요. 한 마리 넣어야 돼서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검사까지 나오면 대박이긴 한데. 아, 근데 그것까지 좀 욕심인 것 같고. 어? 드레이븐? 너왜 그래? 이분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돼. 이러면 제가 접잖아, 롤토체스를. 카타리나 일단 이렇게 되고요. 이거 하나 사고, 그리고 이거 파이터 하나 사고요. 늘게, 잠시만요. 이블린 1성보다는 파이크 2성이 훨씬 낫고, 일단 냅두자. 일단 냅둬요. 좋아. 근데 뭔가 애들이 활약을 못하지 않네? 잘하는데? 역시 우리 팀이야. 곡궁 두개 뜨면은 이제 게임 끝나고. 곡궁 게임. 근데 곡궁 두 개보다는 구인수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공속이 필요해서. 일단 이거 띄웠고요. 그리고 이거 가고. 됐어. 일단 이거를 하나 넣고, 그리고 레벨을 판 다음에 만약에 3검사까지 띄워버린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좋아. 넣어보자. 넣어봐요. 몰라, 이제. 그냥 갈 때까지 갔어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레벨업해. 자, 3 검사 갖고 6 암살자에다. 이 제국이에요, 지금. 좋아. 만약에 제국이 드레이몬한테 뜬다? 쟤는 다 뒤진 거지, 이제. 뒤졌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오케이, 1등 만났다. 오케이, 뮤트홀 풀어볼까? 이제 풀어야 돼. 잠시만, 이거 이기고 풀게요. 넌 뒤졌어. 이거 뮤트를 어떻게 풀어요? 야호. 얘 셀러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진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일단은 아칼리가 별로 지금 쓸데가 없어요. 뭐야 이렇게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강제로 두 개 더 얻어버렸네. 서풍 그리고 그 바가 이거 게임 오버 되면 모르니까 일단 바가예요. 너 잘 만났다. 너 씨 너 잘 만났어요. 아이고 야수어가 띄어졌네. 안녕. 잘가 친구야. 어 나이다 저도 돼요. 아 됐다. 아 내 이걸 위해서 얼마나 달려왔는데. 어 뭐가 좋으지? 일단은 아칼리 하나 갖고 올게요. 아칼리 랩업 시켜야 돼서. 어 그래서 아칼리를 랩업 시키면은 제드 대신에 넣으면 되죠. 맞아요 그거예요. 자 이제 레벨업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아칼리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고 나왔으니까 제드 대신에 넣고 오 오라 오라 나 좀 센데요. 오, 예. 근데 이게 누구 분신이지? 1등 분신인데 1등 엄청 센데요? 생각보다? 1등 10연승이.. 너 뭐야 2등이네? 헐.. 아 카타리나 아까 그.. 어? 이제 더 이상 헛샘신 엔딩은 좋지 않아요.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거죠. 아웃을 떴고 정신 차려 허세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거 악마가 나오잖아요. 다르킨 나오니까 다르킨 나오자마자 카타리안 카타리나한테 뽑고 일단 다르킨 먹. 그렇지 잡지 잡지. 깜짝 놀랐어요. 일단 이거 다르킨 나왔으니까 이거를 카타리나한테 한번 꽂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진짜 할게 없거든요. 조합이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어차피 다 날아갈 거니까 뭐 상관없고. 네 이제 저 1등 하는 거 구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트위치에서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1등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도 세팅해 드릴게요. 어라? 위치 바꿨네? 아, 전 무서웠던 게 아니라 위치를 바꿨으니까 어라? 저래도 너가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라는 걸 표현해 봤어요.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허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졸라 맛있다. Hey!